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라소니입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 약속했듯이 크로스핏 강좌를 날려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크로스핏에 대한 강좌는 뭐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고 그냥 서치 엔진에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검색 엔진에서. 제가 이번에 설명할 거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크로스핏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크로스핏을 갖고 어떻게 DJ를 할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팁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크로스핏을 추가하고요. 크로스핏을 쓸때제 원칙은, 이제 여기에 이제 샘플 따로, 이제 드럼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걸 한번 들어보죠. 무라마사 샘플입니다. 장난 아니죠, 우리 무라마사 형님. 근데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드럼 같은 경우에 드럼에 따로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샘플에 따로 하나를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크로스피트를 열어서 보면, 크로스피트 보면 이제 타임이랑 볼륨 이두개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는데,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말 그대로 타임을 변형시킨 거, 그러니까 속도를 변형시킨다고 제가 저번에 클라우드랩 튜토리얼 할때 보여줬죠? 그래서 주로 애들이 이걸 반속도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이게 어떻게 속도를 정확히 변환시키는지 모르겠다면, 여기에 헬프에 가서, 여기에 가시면 엔벨롭 매핑 패널, 여기 가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100%, 0%, 마이너스 100%,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50%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때는 여기가 그냥 0%, 그러니까 아예 멈춰 있는 거라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00%, 거꾸로 달리는 거라면 이게 50%이기 때문에 지금 반으로 달립니다, 드럼이.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를 바꾸고 이래도 그냥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주로 그 샘플이거나 이런 거는 속도를 바꿔줘도 자연스럽게 안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를 맞추기도 좀 힘들고 어중간할 때가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뭐 대부분이라고 해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그냥 그 타임 부분은 그냥 주로 드럼에만 써줍니다. 사람들도 주로 그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샘플에 많이 쓰죠. 샘플에 많이 쓰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드럼에 따라서 그냥 그 크로스비트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드럼이 이렇게 치는데, 그럼 드럼 박자에 따라서 샘플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심하다 싶으면 이렇게 약간 낮춰주면 되겠죠? 볼륨을. 이게 그냥 드라이 믹스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Jing에 주로 들어가려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 프리셋 중에서 딱 만들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턴테이블 리스트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경우에 모르는 건데, 미디 키보드가 있으면 C1에서 C3까지는 이 볼륨의 이것들을, 이 프리셋들을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C4부터 그또 위로는 이 타임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드럼에 해주는 게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으로 제가 바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 또 다른 기능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 이걸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50%로 가게 했을 때, 이게 밖에 동그라미가 여기까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했을 때는 이제 여기 반까지 움직일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를 그냥 그 수동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그냥 수동으로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스크래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미디 키보드가 없어서 모듈레이션 휠이 없는 분들한테는, 아니면 뭐 컨트롤러가 없는 분들한테는 그냥 마우스로 그냥 존나게 갖고 놀면 됩니다. 이렇게 갖고 놀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링크 컨트롤러를 해서 여기에 그냥 바로 하면 이게 360도 다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DJ를 하기가 좀 어중간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 링크 컨트롤러를 해서 여기에 가가지고 4X 스몰 이걸 해가지고 1 빼기 1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0부터 이렇게 0부터 25%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100에서 75%까지 이렇게 거꾸로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여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에디슨을 켜가지고 온 플레이에 맞춰놓고 녹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대부분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 뭐 마디에 끝이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 넣어주죠. 뭐 8마디 끝이거나 이렇게 16마디 끝에 좀 많이 넣어주죠. 저도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예로 그렇게 넣겠습니다. 위에다 이제 그냥 랩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랩을 준비했습니다. 달립시다. 네. 다른 유튜버들을 디스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든 다른 유튜버들을 아닙니다. 그냥 재미입니다. 3, 2, 1, go.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나는 real hip hop. 가락과 가사의 교합. 강자 날리는 다른 놈들보다 내가 훨씬 시력이지. 비교도 할수 없지. 무라마사 샘플 위에 운을 갖고 노는 나는 운을 갖고 노는 도박꾼. 계절이 변하면 봄이 오듯이 나는 분명히 꼭대기에 서 있겠군. Yeah. Next time, 슈라소니.